안녕하세요. 패션 블로거 혜인입니다. 오랜만에 돌아온 파리 여행기 3탄! 3탄의 시작은 오르세 미술관에서 시작을 할게요. 이날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이었는데 1시간 반 정도 기다려서 입장을 했을 만큼 정말 인기가 많은 미술관 중 하나이고요. 빈센트 반 고흐, 폴 고갱, 그리고 밀레의 작품들이 특히나 많이 소장되어 있는 미술관으로 유명합니다. 그럼 가장 먼저 1층에 위치했던 밀레의 작품부터 보러 갈까요? 밀레의 만족. 생각보다 사이즈가 굉장히 좀 작은 편이네요. 근데 뭔가 아기자기하고 따뜻한 느낌이 전체적으로 나는. 낭만적이네. 색감 봐. 그러니까 진짜 나 무슨 필터인 줄 알았어. 나도 빛인 줄 알았어. 피카소의 그림. 굉장히 묘사가 나르시즘에 빠진 비너스. 무섭다. 이건 진짜 사진 같다. 어머, 이거 너무 특이하다. 우와. 우와, 이거 봐봐. 아, 입체적이야. 어머, 보니까 더 진짜 같아, 이렇게. 장난 아니다. 우와. 매직아이. 아, 밑에 입체적인 모양들이 다 있어요, 지금. 노동자랑 자본과의 갈등, 차별 등등 많은 이야기가 담긴 사실주의 화가의 그림이라고 합니다. 오리진 드 몬드 뻥뻥. 와, 진짜 예쁘다 이거. 어쩜 이렇게 알료 색상이 아직까지도 저렇게 선명하지? 오, 너무 비싸 보여요 여기. 깨부술까봐 무섭네. 우와, 고급지다 진짜. 헉, 이거 뭐야? 딸내미가 이런 거 하는. 뭔데? 뭐야 이거? 너무 예뻐. 엄청 인기 많아요. 사람 진짜 많다. 드니 작품은 1층에 있다 그랬는데 에이 뻥이었어. 2층에 있네요. 피사로의 작품들. 와, 르누아르 작품들. 와, 르누아르 작품들 진짜 많다. 워낙 유명한 작품들이 많은 곳이라 볼 게 너무 많아서 넉넉하게 3, 4시간 정도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미술관 구경은 여기까지.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? 저희가 여기가 입장 마감이 6시인데 지금이 5시 반이에요. 그래서 한 관광을 1시간 안에 모두 마쳐야 하는 미션이 주어졌습니다. 여기가 특히나 파리 춥대요. 잠바대기를 하나 지참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한번 가보시죠. 와, 저기 정원이구나. 정원의 정말 일부분. 100분의 1 정도. 아, 저기 숲이 아니고 다 정원이야? 미쳤다. 다 정원이야? 아, 진짜 사치스럽다. 갑시다, 우리 갈 길이 옵니다. 정말 사치스러움의 극치를 볼 수 있는 곳이에요.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재미난 관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이야. 어이가 없다. 우와, 무슨 천장 이런. 저 유명한 그림이다. 와, 그 유명한 여기가 뭐 대박이야. 진짜 많다. 와. 이거는 찍을 수가 없어요, 사진이. 저 벽면이 모두 거울이에요, 모두 거울.
마지막 뽕을 뽑기 위해서 개선문을 올라가기로 했습니다. 와, 나 이 밑에 와본 건 처음이야. 이게 죽은 군인들 이름이잖아요, 다. 이제 마지막 계단. 빛이 보인다. 오빠 엉덩이도 보인다. 예술이네. 예술이네. 어우 추워. 와. 저 끝에는 신 개선문 있는 것 같은데요? 맞아. 여기 끝에. 와 멋있다. 야 멋있다. 약간 해질 때 올라오니까 더 예뻐요. 비 와서 올라올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했는데 비가 개여서 다행히 올라올 수 있게 됐어요. 와 춥긴 한데 너무 예뻐요. 이것으로 파리 브이로그는 끝입니다. 아직 1, 2편을 못 보신 분은 아래 박스를 클릭해 주시고요. 저는 곧 또 다른 여행지에서의 브이로그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뵐게요. 그럼 파리 안녕!